지금부터 패럴 스트림을 위한 컴바이너, 컬렉트에서의 컴바이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에서 10까지의 인티저 스트림을 준비해 두었고요. 저희는 이것을 컬렉트를 이용해서 해시셋으로 만들 것입니다. 기존에 그냥 스트림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행이 가능했었죠. 해시셋 컨테이너를 새로 만들어서 해시셋 컨테이너를 새로 만들어서 셋에 요소를 넣는 것을 구현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셋에 add element instance를 넣으면 구현이 가능했었고 이 컴바이너 로직은 만들진 않았었죠. 네, 둘다 셋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우선 공란으로 처리했었습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해시셋이 반환을 하게 됩니다.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네,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셋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3이 중복된다면 네, 3이 한 번만 나오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병렬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람다 표현식을 쓰지 않고 한번 functional interface를 직접 구현해 보면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collect supplier 없는 곳에서 해시셋 인티저를 만들어서 반환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람다를 그냥 쓰죠. 이 다음부터는 한번 functional interface를 오랜만에 구현해 봅니다. 이쪽에 보면 by consumer를 구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by consumer를 구현해 봅시다. by consumer hashSet integer 그러니까 supplier가 어떻게 개별적인 요소들을 사용하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t가 add new 하게 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 결과값 해시셋 두 개를 병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서를 잘 보면은 이 컴바이너 로직은 두 번째 리절트 컨테이너를 첫 번째 컨테이너에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by consumer hashSet integer 가 있을 때 u를 t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즉 t에 add all u를 하면은 컴바이너 구현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과 값은 인티저의 해시셋이 되고요. 그 결과 값을 받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